이 돌들은 굉장히 오랜 세월 이 절터에 본래부터 있었던 돌들 같아요. 아쉬운 건 옛날에 그 기와를 그대로 쓰지 않고 새로 기계로 찍은 그걸 사용했다는 거. 뭐새 것이면 무조건 좋을 줄 알아요. 그래서 나 옛날에 있었던 그 돌들 그대로. 응? 완도타워가 보여? 완도타워가 보이네요, 여기서. 완도타워가 보여.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해요. 완도 시내가 다 보이네요. 아, 바다가 보이고. 저리 바다와 같이 이렇게, 산과 바다와 같이 해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네. 바다가 보이네. 얼마나 아름다워. 평화롭기도 하고, 위치도 좋고, 극락지점이네요. 절이 크고 웅장하진 않지만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라죠. 이게 완도 신흥사가 대한조계종 소속인데요. 문화재 이게. 문화, 국보급 문화재. 아, 조그마한데도 정말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여기도 하얗고. 나는 지금 해남 무슨 사지? 유네스코 대흥사만 갈 생각을 했지 완도 저를 우습게 알았거든요. 근데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조그마한데도 아담하고 엄청 여기에 있는 비 꽂는 것도 이게 부처님 있고 마루 이렇게 생겼네요. 아까 찍었어. 참 아름답네. 저 위로 좀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